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루루. 루루와 사촌인 빅토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방학을 보내고 있어요. 둘은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크리스마스거든요. 루루와 빅토르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시면, 갑자기 루루가 물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도 선물을 받으실까? 글쎄, 모캔디 같은 것을 드리면 어떨까?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산타 할아버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야지. 루루가 결심했어요. 얘들아, 이제 곧 자러 갈 시간이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루루와 빅토르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색칠하기 시작했어요. 슬록한테 달아줄 목걸이를 만드는 거야. 빅토르가 설명했어요. 나는 산타 할아버지 수염을 장식할 별을 아주 많이 만들 거야. 루루도 말했지요. 둘은 열심히 만든 목걸이와 별들을 벽난로 앞에 놓았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자야지. 할머니가 크게 말했어요. 하지만 루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 할아버지를 상상했지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불쌍한 산타 할아버지, 춥고 배도 고프실 텐데. 루루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루루는 벌떡 일어나서 빅토르를 깨웠어요. 빅토르, 일어나봐. 자, 어서. 산타 할아버지께서 드실 것 좀 준비해 주자. 루루가 속삭였어요. 와, 빅토르가 하품을 하며 물었어요. 기분 좋으시라고. 루루는 접시에 과자를 담으면서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 산타 할아버지야! 거기서 뭐하니? 할머니가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물었어요. 응? 할머니였어? 루루는 실망해서 살짝 한숨을 짓고는 산타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과자를 보여주었어요. 할머니가 칭찬했어요. 착하구나. 자, 벽난로 앞에 두고 다시 자러 가거라. 안 돼요. 우리가 직접 선물을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뽀뽀도 해드리고요. 루루가 말했어요. 오늘 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무척 바쁘실 거야. 얼른 뽀뽀만 할게요. 루루가 말했어요. 좋아, 알았다. 이불이랑 베개를 가져오렴. 거실 소파에 누워서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거라. 결국 할머니가 양보했어요. 빅토르는 금방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루루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었어요. 대각! 어? 빅토르!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셨나봐! 루루가 소리쳤지만 빅토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다! 할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왔다 가셨니? 아니요. 루루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같이 있어줄까? 좋아요. 할아버지는 루루에게 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의 장난감 공장에 가는 상상을 하곤 했단다. 저도요, 저도. 루루가 잠들면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루루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 산타 할아버지께서 왔다 가셨어! 그래, 만나봤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달려와 물었어요. 전 못 봤어요. 빅토르가 말했어요. 보세요. 과자도 전부 드시고 선물도 가져가셨어요. 우와, 편지도 써놓으셨네. 루루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어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자는 모습이 정말로 귀엽구나. 맛있는 과자와 예쁜 선물 정말 고맙다. 수염에 별을 가득 달고 있으니 참 재미있구나. 슬록들도 새 목걸이를 하니 아주 예쁘단다. 내 선물도 너희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뽀뽀를 보내며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는 정말 근사해요. 루루가 선물 꾸러미로 달려가면서 소리쳤어요. 내년엔 나도 할아버지처럼 커피를 마셔서 밤새 깨어있어야지. 꼭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볼 테야.